빌립보, 지금 지형으로 하면 불가리아하고 그리스 중간 지점에 있던 곳입니다. 빌립보서는 저희가 잘 알죠. 옥중 서신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띄운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상황이 좋지 않은데 빌립보서의 특징은 기쁨이라는 단어, 기뻐하라는 단어, 이 문장이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입니다. 2차 전도 여행 도중에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아시아권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그 아시아 선교를 막고 있었습니다.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브리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여기 잘 보시면 성령이 전적으로 막고 있었습니다. 전하지 못하게 했다. 금지하고 어렵게 했다. 아시아 지역 선교를 완전히 차단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계속해서 아시아 선교를 놓지 못합니다. 포기하지 못합니다. 중단하지 못합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 보십시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다그 지명 이름입니다.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참 희한합니다, 성경이. 여기 애썼다. 당연히 비두니아는 아시아 지역입니다. 애썼다고 하는 말은 죽기 살기로 사역을 감당했다. 죽기 살기로 비두니아로 가려고 이 바울 일행이 선교 여행에서 애를 썼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했다. 여기 허락지 아니했다는 말은 16장 6절에서 나오는 것과 강도가 셉니다. 모든 상황이 악조건이었다. 어떻게 바울이 당했는지 모르겠어요. 악화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다 차단하고 점점점 아시아 지역 선교를 완전히 차단시켰습니다. 두 가지 의문점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이 아시아권 선교를 막았을까? 또 하나 궁금증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막는 것을 바울은 굳이 아시아권 선교를 포기하지 않았을까? 차단시키고 악조건을 만들고 상황이 악화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랬을까?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아시아 지역입니다. 선교를 해보니까요, 이 가능성을 인지한 거예요. 한번 다녀와서. 2차 선교 여행을 아시아권으로 두고서 또 아시아 선교로 떠났습니다. 가능성이 인지됐던 것이 2차 선교 여행에서는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이 선교의 성공이 자꾸자꾸 다가오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하면 아시아 전 지역을 복음화할 수 있다는 이 커다란 이 결과가 발 눈앞에 비춰졌습니다. 자,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신약성경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교회에서 파송한 최초의 선교사예요. 그 안디옥 교회를 섬기고 있던 이 바울 담임 목사님을 성도들과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담임 목사님이 선교사로 떠난 거예요. 그러니 바울 입장에서 보면은 그 선교 보고를 안디옥 교회에 해야 되는데 이 결과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보다 좋을 수 없어요. 왜요? 아시아권 전 지역 복음화가 눈앞에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막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의미 있게 그 문제를 헤쳐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자, 대형교회에서 작은교회 개척계로 수평이동이지만은 이동하는 경우는 드문 현상이에요.
작은 교회, 개척교회에서 대형교회로 수평이동하는 것은 이거는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지금 시대에. 그러니까 작은 교회, 개척교회는 잘 안 돼요. 대형교회는 계속해서 부흥을 해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큰 교회는 더 부흥시키시고 자그맣고 개척교회는 이렇게 힘들게 하냐? 왜 그럴까? 대형교회 가면 보편적으로 생각하기에 혜택이 많습니다. 경조사 혜택도 있고 또 사업하는 분들 혜택 있죠. 행정, 조직력이 아주 규모있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 교육, 또 완전히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교회는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이제 사역적인 측면이면 더 복잡해집니다. 내가 10만 명 목회하는 곳에 목회자인데 어느 날 하나님이 감동을 줘가지고 10명, 20명 하는 목회지로 나를 이동시킨다면 이 가능할까? 전적으로 지금 이 상황을 보면 바울처럼 아시아권을 분명히 성령에 의해서 차단시키는데 그것을 포기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 대형교회 장로님이 작은 교회에 가서 섬기라는 감동이 있으면 이게 가능하겠어요? 극히 드문 일들입니다. 사모하는 교회의 모태교회, 어머니 교회가 에피포도 교회입니다. 2005년 11월 20일 날 교회가 에피포도 교회 이름으로 세워졌습니다. 그 비치하고 라팔마, 나츠베리팜에 있는데 그 체이스뱅크 몰에 버팔로 그릴이라는 식당이 있었습니다. 그 2층에서 시작이 됐어요. 저는 그 주인 집사님을 모르는 분이에요. 얼바인의 큰 교회를 섬겼던 집사님이신데 개척교회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2년 동안 무료로 그 공간을 사용하게 해주셨습니다. 20, 30명 모이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1차 이전을 합니다. 비치하고 오렌지길 성상에 미국 감리교회로 교회가 이전을 했습니다. 그 미국 감리교회도 너무 친절해요. 그 성도들과 목사님들이. 200불 냈어요, 렌트비를. 자, 본당이 있고 옆에 또 부속 건물이 있는데 2층을 마음껏 사용했습니다. 11시 예배를 드렸어요, 같이. LA에서 오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제 마음에 LA로 가면 교회가 급성장할 수 있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나오는 LA에서 오시는 성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분들이 만약에 전도를 하기 시작하면 금방 뭐 100명, 200명 급성장할 수 있겠다. 그래서 LA로 교회를 2차 또 이전을 합니다. 여기 교회가 너무 아까우니까 200불 내고 사용하는 교회니까요. 여기서요, LA로 가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주일날 8시 30분에 일부 예배 드리고 LA로 갔어요. 지금 돌아보니까요, 욕심도 참 많았어요. 될 것 같았거든요. 자그마치 LA에서요, 그 이후로 세 번 더 옮겨가지고 교회가 다섯 번 이전하면서 2015년 7월 31일 날 마지막 예배 드리고 오렌지 카운티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면서 하나님 앞에 사표를 제출했어요. 목회하는 거 힘들다 내가. 나를 하나님의 목회자로 불렀으면 목회에 빨리 성공을 시켜야지. 10년이면 자그만치 한 1000명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 최소한 500명은 돼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 숫자를 불안하게 해야지. 아닌 것 같다. 그러나 제가 양심은 있으니 문학과 예술은 꾸준히 하겠습니다. 정리하고 내려와서 1년 동안을 우리 애 둘 데리고 와이프 데리고 가정예배를 드렸어요. 어디 갈 데도 없으니까. 뭐 미국 교회를 가요. 제가 뭐 또 한국 교회 어디 가기도 뭐 목회자라는 타이틀 때문에 1년 동안 꾸준히 드리는데 제 속에 하나님이 소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1년이라는 세월이. 그러다가 황경원 장로님, 그때는 안수지사님이었어요.
신희 권사님이 가정 예배에 참석을 해요. 제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니까 LA 성도들이 막 들락날락했어요. 목사님이 어떻게 잘 살고 있는지. 그러면서 사모하는 교회 이름으로 다시 또 시작을 하는데 그게 2년 걸리는 거예요. 장로님 피택했죠. 우리 교회 이름 사모하는 교회 이름으로 노회에서 다 허락을 받았죠. 3년 동안 준비해서 사모하는 교회가 다시 시작된 겁니다. 대충 시작된 게 아니에요. 뒤돌아보니까 LA에서 에피포도 교회가 엄청난 일을 했더라고요. 숫자는 적었는데요. 그때 박영기 선교사님도 만났지. 이정서 선교사님도 만났지요. 규원 형제가 에피포도 교회와 사모하는 교회에 산 또 증인입니다. 오늘 안 나왔는데 그 친구를 보면 목회할 맛이 나요. 나중에 다 알게 되겠지만. 그리고 사람이 도저히 계산하고 안 되는 일들이 에피포도 교회에서 기적처럼 일어났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 저를 보고 신비주의 목사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서 제 목회관이 3년 동안 가정예배를 통해서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교인 수가 증가하는 것이 목회의 성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형교회가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목회가 성공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완전히 제 목회관을 바꿔놨어요. 목회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수를 하나처럼 섬기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다수처럼 섬기는 것이 목회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목회다. 그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5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는데 누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근데 이 양이 복수가 아니에요. 단수로 쓰여진 양입니다. 한 마리 양을 위해서 예수님은 목숨을 버리노라.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영어 성경에는 그 양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유일한 only one 양입니다. 비슷비슷한 양이 아니고요. 이 세상에서 only 그와 같은 양은 하나만 존재하는 양입니다. 그 하나만 존재하는 양을 위해서 생명을 버린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또 있습니까? 복제된 인간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는데 그렇다면 목회라고 하는 것도 60명, 100명이 모이더라도 한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생명을 던지는 것이 목회구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양을 위해서. 하나님이 알고 내가 아는 그 양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가 바뀐 거예요. 이 시대에 사모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면 제대로 한번 하나님이 사용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제대로 한번 사용되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말의 의미가 시대가 우리 신앙과 믿음에 어떤 정절을 요구했을 때에 신앙과 믿음을 위해서 목숨을 던지는 교회와 성도들, 순교자가 우리 교회에서 좀 나왔으면 좋겠다. 만약에 그런 시대라고 한다 그러면 많은 것을 포기하게 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사상을 포기하게 했습니다. 자, 숫자적으로 성공하는 목회적 방향과를 하나님 포기하게 했죠. 그렇다면 한 영혼이 세상 것보다 귀하고 소중하니까 세상 것 포기하게 했죠. 물질도 포기하게 했죠. 사모하는 교회를 싸고 있는 겉보기 좋은 포장지도 포기하게 했죠. 그래서 사모하는 교회가 여기 이곳에 세워졌습니다. 바울이
아시아권 선교를 포기한 이유는 어느 날 환상을 보니까요.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도와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이건 하나님의 감동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모든 걸 포기를 해요. 전에는 절대 포기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의한 감동을 느끼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을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줬을 때 순종할 때는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유리한 거 또 손해보는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성경이 말씀하는 순종입니다. 바울을 위대하게 신앙의 사람으로 보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역사했을 때 제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선교 역사가 성공이 눈앞에 보였는데 그거를 단칼에 순종하는 거예요. 모든 걸 정리를 하고 빌립보로 마게도냐로 떠나고 있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유럽 최초의 교회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유럽을 복음화 해가지고 그 복음이 로마로 들어가고 이 복음이 또 로마로 들어가서 전 세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바울은 심하게 하나님이 막았던 이유를 계속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느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빌립보로 들어갔는데 문제는 복음 증거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낯선 땅이고 그 성경의 그 흐름을 보면 안식일날 보통 바울이 유대교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의 방법이었어요. 그러면 예배가 끝나면 율법을 가지고 예배가 끝나면 회당장에 의해서 토론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일어나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잖아요. 그래 충돌이 일어나서 쫓겨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유대교 회당에서 시작한 게 아니고 어느 날 안식일 날 기도 처소를 구하기 위해서 강가를 지나가는 거예요. 한 여성 몇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 무리 속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보십시오. 두아디라 성의 자주 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루디아와 바울이 처음 만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을 공격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루디아에게 있었고 자주장사라는 것은 옷감 파는 사업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출신도 아니고 두아디라 성에서 출신이었습니다. 마게도냐까지 온 거예요. 자, 그랬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을 어떻게 이 여성이 응답했느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 바울의 말을 청정하게 하고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바울의 동역자를 만나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 작품을 만드신 거예요.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동역자였습니다. 놀라운 일은 이 루디아가 그날 이후로 빌립보 교회가 어디에서 개척이 됐어요? 루디아 집에서 시작이 된 게 빌립보 교회입니다. 유럽 최초의 교회가 그렇게 설립이 돼요. 개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작품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구상에 교회가 하나 설립되는데 마음대로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여놓겠습니까? 자,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개척 멤버들입니다. 한 번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린 여성이었어요. 점쟁이였어요. 그 점쟁인데 그 점쟁이를 또 조종하는 주인이 있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이 점쟁이가 점을 쳐서 돈을 버는데 사업터에 와서 사업을 완전히 망가뜨려 놓은 거예요. 고소를 했어요. 이 점쟁이 귀신 들린 사람 고쳐놨다고. 이상한 복음을 갖고 얘기한다고.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요. 뭐 방도가 없으니까 그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을 해요. 옥문이 열렸습니다. 자, 갇혀있는 감옥소 문이 열려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도망가라는 거지. 하나님이 문을 다 열어놨어요. 그러면 바울은 도망가야 돼요. 거기에 있던 그 죄수들 모두도 다 도망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기적과 그것이 맞아떨어지는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도망을 안 가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간수가 그 현상을 보고 자결하려고 그랬어요. 죽으려고 그랬습니다. 이래저래 나는 도망가면 지키지 못한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또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래저래 죽는다. 자살을 하려고 하는 그 광경을 보고 도망을 안 가요. 바울과 실라가.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얘기했으면 바울은 세계적인 부흥사가 됐을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옥문도 열어놨는데 그런데 그 옥문을 열어놓은 것은 도망가라고 한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왜요? 옥문이 열리고 나는 살 수가 있는데 옆에 누군가는 그 문제 때문에 자살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우리는 많이 하나님의 뜻을 착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간수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어디 갔겠어요? 교회는 이미 루디아 가정에서 빌립보 교회가 개척이 되고 바울이 어디 가서 예배 드리라고 말을 했겠어요? 빌립보 교회에 있으니 와라. 우리 예배 같이 드리자. 너희가 이 빌립보 교회의 처치 멤버다. 개척 멤버다. 빌립보 교회에는 귀신 들렸다가 풀어진 여성도 있었고 간수도 있었고 또 간수 가족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것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단순하지가 않다. 성경을 보면 너무 아주 특별한 사람들로 하나님이 다 몰아놨어요. 교회 하나가 세워지고 지속되는 것은 함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작품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뭐 대단한 사람들도 아니에요. 귀신 들렸다 깨어난 사람, 자주장사에서 돈이 조금 있었던 사람, 또 간수, 그 신앙의 스토리를 쓰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를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떠났을 때 그 뒤에서 열심히 후원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 마음을 적어놓은 것이 개인적인 편지가 빌립보서인데 빌립보서 4장 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그랬습니다. 바울과 성도 간의 관계입니다. 성도와 바울 간의 관계입니다.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입니다. 바울과 교회 간의 관계고 교회와 바울 간의 관계입니다. 성도와 교회 간의 관계고 성도와 성도 간의 교회 안에서 관계입니다. 그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사랑하고 사모하는 관계다. 기쁨이 있는 관계다. 제가 그 설교했어요. 기쁨의 스토리가 없으면 서로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기뻐할 수 있는 스토리가 있는 관계였습니다. 자, 면류관의 관계예요. 이건 상급에 관한 관계입니다. 단순한 관계가 아니고
훗날 우리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그 면류관의 관계가 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의 관계였다고 바울이 회상하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지난주 장미경 집사님이 와서 특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카톡으로 왔다 갔던 소회를 하나 적어주셨는데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참으로 사모하는 교회는 참으로 건강한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이 한 문장을 읽고선 너무 울컥했습니다. 난생 처음 방문한 성도였기 때문입니다. 저도 난생 처음 그날 처음 봤고 장병 집사님을 그랬는데 처음 와보는 교회인데 이 교회의 감정을 이렇게 표현해왔어요. 사모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이상적인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사모하는 교회도 빌립보서 1장 8절 위에 세워진 거잖아요. 가능하면 빌립보 교회처럼 성장했으면 좋겠다. 관계가 이런 관계였으면 좋겠다. 대충 인간적인 관계가 아니고 좀 사랑하고 기쁨이 서로 넘치고 훗날에 우리가 사역을 마감했을 때 하나님 앞에 상급과 연결되는 관계가 되는 교회 성도이면 좋겠다. 그 시대에 유럽의 첫 번째 교회로 설립된 것이 빌립보 교회이기 때문에 바로 이 시대에 사모하는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목적을 이루는 그런 교회이면 좋겠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교리와 신학적인 문제로 논쟁하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깨끗하고 바른 교회였습니다. 이런 교회를 꿈꾸면서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훗날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회상하면서 누릴 수 있는 역사를 써나가는 여러분들에게 힘과 위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